안녕하세요. 제니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올해 더운 여름 정말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스위스도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이 정말 스위스 사람들이 다 놀라는 정도의 30도가 넘는 날씨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냈기 때문에 저 스스로 또 가벼운 여행을 좀 준비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기차 안에 있는 커피숍이에요. 예쁜 커피숍이어서 이렇게 지금 커피 한 잔을 준비해 놓고 마시고 있습니다. 역마살이 대단해요, 제가. 툭하면 어디 다니고 툭하면 갔던 데또 가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본 것을 또 봐도 항상 새로운 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행은 참 신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좀 크게 여행을 할 건데요. 이제 가을이 무르익기 때문에 스위스의 그 알프스를 보면서 약간 트레킹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여행을 한 열흘 정도 마치면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는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크루즈 여행을 또 한번 떠나는데요. 제가 크루즈도 한 20회 정도 타봤어요. 아침부터 자랑질. 그리고 더큰 이벤트는 제가 수많은 그 음악 뮤지컬 뭐 이런 공연을 많이 봤는데 요번엔 좀 특별해요. 뭐냐면 이번에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소년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연을 가서 볼 예정이에요. 오, 좋아라. 이 스위스 살면서 진짜 유명하다는 음악인들이나 뭐 공연들을 다 봤는데 이번 공연은 좀 굉장히 남달라요. 그 소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지금은 진짜 그 무엇보다도 더 많은 애국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영상을 이제 계속 준비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다양한 지역, 다양한 느낌, 다양한 이제 가을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초보 유튜버라 뭐 장비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께 생방송이자 한마디로 네, 바로바로 편집 그딴 거 없고요. 그냥 예, 제가 보는 느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여름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맛있는 음식 드시고, 하루하루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제니퍼는 오늘도 이렇게 멋진 하늘. 여기도 구름이 좀 잔뜩 꼈어요. 태풍은 아니지만, 사과도 지금 많이 무르익고, 사과 나무들. 중간에 사과 따는 사람도 보이네요. 배도 많고 사과도 많고 자두도 열리고 의외로 과일이 맛있어요. 자두가 지금 이제 철입니다. 복숭아, 자두, 사과. 네. 다들 여러분들 풍성한 가을 되시고요. 제가 다니는 지역마다 나누고 싶은 모습과 풍경이 나오면 바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안녕. 감사해요. I love you.